소원 풀었어? 응? 아이고야, 잠깐만. 자, 아이고, 크레가 싸우고 있어요. 어우, 막 물어 뜯으려고. 반갑습니다. 깨끗한 샵을 지향하는 애니멜입니다. 애니멜입니다. 아이고, 나이가 꽉찬 크레 수컷하고 암컷이 있어서 이게 보니까 암컷이 이 배란이 좀온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같이 합방을 시켜줬는데, 아유, 수컷이 워낙에 좀 적극성이 좋긴 한데 너무 적극적이야. 아유, 왜 꼬리를 물어, 이 새끼. 아이고. 자, 암컷이 싫어하죠, 저렇게 하면. 야, 꼬리를 무는 게 아니야, 이 친구야. 아우, 둘다 예쁘고 멋있습니다. 아유, 이 파충류도 짝짓기 하는 거 보면 암컷이 좀 불쌍해서 좀 안쓰러워요. 아이고, 보통 레게도 그렇고 수컷이 이렇게 목덜미를 물고. 아유, 저것 봐요. 아유, 안쓰러워. 천천히, 수컷이 암컷을 보면 이제 깨깨깨깨깨 하면서 울어요. 아이고, 저 빈대떡들 저거. 아이고, 저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아이고, 아이고. 그래도 이번에 수컷이 그래도 좀잘 하는데? 전에는 수컷 저 친구가 암컷 배가죽을 막 물고 그래서, 어우, 놀래가지고, 암컷도 막 놀래서 똥 싸고 막, 똥을 막 지리고 그랬었어요. 근데 오늘은 좀잘 합니다. 자, 저렇게 목덜미를 수컷이 이렇게 물고 그런데 너무 이렇게 좀 놀라지 않으셔도 돼요. 아, 자세 잡습니다. 아, 잠깐 감상해 보실까요? 아, 정말 신비롭습니다, 이게. 번식이라는 게, 아유, 사람이나 동물이나 다 본능이잖아요, 본능. 이 친구들 본능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아, 무슨 레슬링을 하는 기록, 응? 꼭 레슬링 하는 것 같아요. 아, 이거 언제까지 이러고 있는 거야, 이거. 아, 이게 한 폭의 어떤 그림인데, 이것도? 아, 좀 방해, 너무 시끄럽게 하면 신혼밤인데, 아이고, 방해가 되니까. 이 새끼 이거, 아이고, 씨, 나쁜 새끼. 꺼내놨다 다시 또 집어넣습니다. 하도 사고를 쳐서 언니인데 언니 오빠는 어디 갔지? 오빠는 그 사고를 안 쳐요 잘. 아, 근데 이 친구는 막 그거 뭐야 저기 레오파드 개코 렉사 저 꼭대기에 막 타고 올라가요. 아, 다치면 안 되니까. 아니 이거 어딜 보는 거야? 이거 훔쳐보는 거야? 저 거사를 치르고 있는데. 에이, 안 돼. 너는 어려서 안 돼. 보면 안 돼. 아유, 진행 중입니다. 아유, 이 크레는, 아유, 보면 볼수록 오묘하니 신비로워요. 자, 이 친구 이제 아주 기대가 되는데, 산란도 이제 하고 하면은, 제 뭐, 산란하는, 뭐, 그 뭐야, 부화시키는 거, 뭐, 하여튼 그런 거, 기본적인 거, 한번 또 찍어서 올려보겠습니다. 아유, 기가 막히네. 얘네 떨어지면 안 돼. 떨어지면, 이 포식자가 있어. 방에 들어가 있지, 이거. 여기 있었고, 응? 애니멜리 만약에 오셔서 요 덩치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놀라지 마시고요. 뭐 물지 않아요. 아주 순합니다. 놀라지 마시고 한 번쯤 이렇게 발로도 이렇게 톡톡 쳐보세요. 이건 좀 그런가? 여튼 이쁘니. 자, 오늘 이제 거사를 치른 크레스티드 게코 영상을 잠깐 찍어봤습니다. 아, 이것도 얘네도 사생활이 있으니까 그만 찍어야 되겠어요. 아유, 이뻐라. 짝짓기는 그렇게 오래 가지 않고요. 이게 어느 정도 되면 이렇게 둘이 떨어져요. 그럼 수컷은 이제 이렇게 보시면, 아유 부끄러워. 생식기를 이제 혓바닥으로 이렇게 낼름낼름 버리면서 안에다 이제 집어넣어야죠, 고추를. 저거는 좀잘 보세요. 고추가 잘 들어가야 돼요. 그 암컷은 이제 이렇게 자연스럽게 떨어지. 아이고 놀랬어. 아이고, 아이고 알았어. 좀 예민해지니까 여기 사육장 안에 놓고 좀 어두운 데다가 이렇게 놔줍니다. 그 이제 지금 이 통에다 놓는데 조금 더 이제 큰 사육장 통에다가 넣고 알을 받을 수 있도록 산란통도 이렇게 해서 놔줘야 되겠죠? 아유 수고했어. 좋겠다. 아직 생식기가 다 들어가진 않았는데. 아유 이 새끼. 소원 풀었어? 응? 아유 멋쟁이입니다. 그거 뭐좀 했다고 헤헷거리네. 아이고, 힘들었어? 이 친구 이제 고추 집어넣어야 되니까. 아이고, 고추도 이 새끼 튼실하네. 자, 키우시는 동물이 있다면,
건강하고 청결하게 키우세요. 이 친구들이 믿는 건 바로 우리밖에 없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